건조한 가을철, 나뭇잎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시죠? 이 탈모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오늘 내 몸 보고서 시간에는 탈모와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피부과 김혜성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주제가 사실 저도 좀 질문이 많은 주제입니다. 네. 요즘 머리도 가늘어지는 것 같고요. 고민이 네, 많은데 어떡해요. 저뿐만 동정하지 마세요.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많죠.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탈모증으로 치료받은 그 환자 수가 지난 5년간 100만 명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환자 중 남성이 한 반수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남녀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20, 30대가 전체 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래요? 알려져 그렇게 있습니다. 많군요. 네. 아니,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요새 탈모인가 하고 긴가민가 하셨던 그렇죠. 분들 계셨을 것 같거든요. 네. 이 탈모의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이제 탈모라는 거는 비정상적으로 털이 좀 많이 빠지거나 머리카락 자체가 좀 얇아져서 정상적으로 모발이 있어야 될 부위에 털이 꼭 없는 것처럼 휑한 것처럼 보이는 상태입니다. 모발 주기는 우리가 생장기, 퇴행기, 그리고 휴지기로 나누는데요. 정상 두피에서 모발의 90%는 자라는 생장기고 10% 정도가 언제든 빠질 수 있는 휴지기 상태입니다. 우리가 머리카락이 한 10만 개 정도 있는데요. 정상인이 하루에서 5, 60개 정도는 빠질 수는 있는데 100개 이상 머리카락이 빠지면 우리가 탈모증을 의심을 해야 합니다. 아, 그럼 원래 빠지는 만큼 다시 자라나는 건데 더 많이 빠지면 이게 탈모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너무 과도하게 빠지는 거죠, 숫자가. 저도 내일부터는 이제 얼마나 빠지나 좀 세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탈모하면은 뭐 보통 원형 탈모 그리고 깊어지는 M자 탈모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나요? 그러니까 가장 흔한 탈모로 우리가 원형 탈모, 그다음에 안드로젠 탈모, 그다음에 휴지기 탈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는 동전 모양으로 이렇게 털 빠짐이 두피나 또 몸에도 생길 수 있는 건데요. 부분적으로 생기지만 여러 군데 원형 탈모가 합쳐져서 머리 전체가 빠지는 형태나 아니면 전신의 모든 털이 빠지는 형태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안드로젠 탈모증 같은 경우는 남자는 아비마선이 올라가는 그런 M자형. 여자들은 아비마선은 보존이 되는데 이 정수리 부분이 좀 휑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휴지기 탈모도 굉장히 흔한 형태의 그 탈모인데요. 우리 큰 수술이나 아니면은 출산 후에 그런 육체적인 스트레스 후에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내분비 질환, 영양 결핍 후에도 발생합니다. 네. 아니, 탈모의 종류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탈모가 중장년층 남성들이 좀 노화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젊은 연령층 또 여성에게도 자주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20, 30대 젊은층에도 탈모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안드로젠 탈모증은 40, 50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형 탈모나 출산 등과 관련된 휴지기 탈모는 어린이나 여성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탈모는 나이와 성별하고 관계없이 발생한다고 이해를 하면 좋은데요. 20, 30대뿐만 아니라 요즘은 초중고 학생들도 원형 탈모나 우리 강박적으로 머리를 뽑는 그런 발모벽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어떤 증상을 보일 때 아, 내가 탈모인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두피하고 모발이 보내는 탈모 신호로는 우리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고서 이렇게 막 머리카락이 가늘고 약화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니면 모발이 힘이 없어서 정수리 부위가 굉장히 좀 납작한 느낌이 들 때 가르마가 눈에 이렇게 확 뜨일 때 두피가 자주 이렇게 가렵거나 너무 기름진 그런 느낌이 많이 들 때 또 머리를 감고 놨더니 그런 수채구멍에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보인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의심을 해보고 병원에 내원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탈모 치료도 조기에 시작할수록 효과가 더 좋죠. 아무래도 좀 그렇죠. 네, 그러면 좀 이런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 놓치지 말아야겠네요. 네네. 자, 그럼 도대체 탈모는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건가요?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형 탈모는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스트레스가 좀 악화 요인이 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네. 일반적으로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내 모낭을 공격하는 국소적인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많은 피부 질환들이 면역이 약해서 나타난다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원형 탈모는 오히려 과다하게 내 몸이 내
그 모낭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과도한 면역의 형태를 보면 됩니다. 또 안드로젠 탈모증은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큰데요. 그렇군요. 이런 분들은 보통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죠. 휴지기 탈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이라든지 출산 같은 큰 스트레스 요인 아니면은 영양 그런 부족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네, 또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런 거 외에도 우리 나이 들면서는 모발이 점점 조금 가늘어지고 아무래도 빠지는 특징이 아무래도 있고요. 그렇죠. 네, 네, 요즘 미세먼지 심하잖아요. 네. 미세먼지 같은 경우 이런 환경 오염도 탈모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도요? 네, 그리고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염색하고 파마는 탈모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너무 이제 과도하게 할 경우에는 두피 염증이나 모발에 좀 손상을 줘서 이게 머리 빠짐이 되게 급격하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또 술하고 담배도 두피 염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탈모가 있으실 경우는 최대한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리스트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탈모와 관련해서 뭐 여러 민간요법이다, 탈모 샴푸다 여러 가지 나오는데 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받나요? 일단은 진단을 정확히 하는 게 좀 중요한데요. 내원을 하시면 일단 이게 병적인 탈모가 맞는지 또 어떤 형태의 탈모인지 진단을 먼저 하게 되고 원형 탈모의 경우는 아까 그런 자가 면역 질환들을 동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검사라든지 갑상샘 수치 또 자가 면역 항체 여부를 검사를 통해서 실시를 하게 되고 탈모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모발 확대경이라든지 피부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원형 탈모의 경우에는 침범 면적에 따라서 우리가 바르는 약만 처방하거나 좀 심할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안드로젠 탈모는 남성 호르몬의 한 형태인 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은 모낭을 작게 축소를 시키고 머리를 굉장히 좀 가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하고 우리가 바르는 약 굉장히 좀 잘 알려져 있죠. 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안드로젠 탈모증 치료는 결국에 머리가 본격적으로 빠지기 전에 그거를 최대한 늦추는 치료이기 때문에 일찍 치료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미 탈모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모발 이식이나 저희가 이제 보조 가발이라든지 이제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휴지기 탈모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그냥 경과만 관찰하는 경우가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적으로 바르는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어찌됐건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렇죠. 이런 말씀인데요. 네. 유독 탈모에 대한 속설들이 많이 있길래 제가 몇 가지 준비를 좀 해왔어요. 첫 번째가 탈모약을 먹으면 성기능이 감퇴한다. 두 번째, 머리를 자주 감으면 탈모가 악화한다. 또 한 가지가 모자를 쓰면 탈모가 촉진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정말 맞는 말인가요? 네,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약을 먹으면 성기능 감퇴하지 않을까라 고민하신 부분이 많아요. 이거는 잘못된 정보고요. 탈모약이 굉장히 좀 드문 부작용으로 남성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는 있지만 100분의 1 정도 확률로 굉장히 낮고요. 혹 있더라도 약을 계속 복용을 하면 초기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서서히 없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또 증상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약을 끊으면 바로 남성 기능이 회복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먹어보기 전에 그냥 안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또 우리 삭발하면 머리숱이 많아진다는 속설도 있는데요. 맞아요. 그것도 좀 잘못된 속설이에요. 그래요? 삭발을 해도 우리가 모낭의 수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삭발은 머리숱하고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또 우리 머리 자주 감으면 탈모가 심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실제로 머리에 감으면 가볍게 붙어있는 머리카락들이 빨리 탈락은 하지만 이게 탈모의 경과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이 원인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탈모를 예방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어찌 보면 기본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균형 잡힌 그런 식사, 그다음에 충분히 잠을 자는 거. 요즘 스트레스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안드로젠 탈모증에 가족력이 있다면 이 부분은 유전적인 거기 때문에 예. 머리가 빠지는 그런 초기에 병원에 내원해서 우리가 공인된 치료를 먹는 약, 도포제를 빨리 시작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아직 구체적인 예방법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네. 만약에 머리가 자라는 약이 발견이 된다면 정말 그야말로 대박이 나지 않을까. 그러게요. 네, 저도 구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피부과 김혜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